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내 성질이 바뀔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 나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을 거냐,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 성질이 안 바뀌었는데 역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험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가족들에게 해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된 이유가, 아, 내가 완전한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가족들에게 내가 보여주지 못했구나. 내가 입으로만 전도했지 내 삶으로 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아직도 이 거듭나지 못한 성품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아, 내가 전도하면서도 오히려 전도문을 막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성질이 바꿔지는 것은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성질도 바뀐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집회에 이제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증거를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질을 다 기록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성질이 뭐냐?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내 성질이 도대체 뭐냐?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빼곡하게 쓰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이걸 바꾸셨는지, 물론 기한을 한번 정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1년을 정하셔도 좋고 한 달을 정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질이 바꿔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성질을 바꾸신 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기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기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다 기뻐해요. 어떤 회사에 취직한, 입사한 동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일이 많은데도 또 고된데도 늘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너무 힘들다, 뭐 너무 월급이 작다, 너무 근무 여건이 어렵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탔는데 그 휘파람 부르면서 일한 사람의 월급이 더 많았어요. 서로 비교해 보니까 한쪽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따졌어요. 왜 이렇게 월급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휘파람 값이 더 갔다고, 거기에 그 사람한테는 휘파람 값이 더 갔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 모여진 공동체인데 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어쩌면 여기는 이렇게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갑자기 사람들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쫓겨나, 전도하다가 쫓겨난 심정인데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건 정말 기적이죠, 기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기쁨은 정말 기적이에요.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쳤나 저 사람들 이렇게 보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기쁨의 조건이 자기들의 눈에는 없거든요.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쩌면 저렇게 기뻐하냐 말이에요. 미쳤나 봐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은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적어도 그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미쳤나 봐.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다 술 취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들 대낮인데 술 취했어. 그게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천국의 문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천국의 문지기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가지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거 못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낭패할 뻔했어. 빨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기쁜 일들이 있어요. 뭐 뭘 많이 가졌거나 또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집, 감동적인 영화 또는 합격의 소식,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뭐 다 기뻐하죠.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그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기쁠 일이 더 슬픈 조건이 돼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혼자서 아름다운 자연을 봐요. 그때 그 아름다운 자연은 그에게 슬픔을 줍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해요.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합격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사별했어요. 그 합격의 소식이 더 마음을 애통하게 해요. 그 세상의 기쁨도 있지만 그 세상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한결같은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정말 놀라운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요. 몸이 아파도 기뻐요. 시험에서 떨어졌는데도 기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했는데도 기쁘고 불합격했는데도 기쁘고 몸이 아픈데도 기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 왜 나는 이런 걸 누리지 못했나,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허락 안 해주시나, 아, 나는 이것이 너무 큰 슬픔이야, 그랬던 일들이요 기억날까요? 천국에 갈 때 나보다도 더 멋있게 살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사람 다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을 가요. 이유는 딱 하나, 주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은 것 때문에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그 기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귀한 신학자 또 목회자이기도 했던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뇌암으로 1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투병하셨었습니다. 그 참 고통이 심했던 병이죠. 뇌암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어나서 아침에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좋은 꿈 꾸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니까, 뇌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꿈에서 천국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가보니까 말은 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치더래요. 한 번은 또 그렇게 얼굴이 기뻐하시면서 며칠 후에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하늘나라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 병간호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여섯 번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천사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기쁘고, 내가 불합격해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그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충만하지 않다는 걸. 기쁨은 있는데 그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 속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게 천국의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예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발견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는 샀어요. 이제 내 것이 됐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까 말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젠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받고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노래와 같아요. 구원의 복음은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었잖아요. 이 노래에는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어요. 교리로만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사만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가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사만 읽으면 노래의 진짜의 그 깊이, 감동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 가사는 참 좋네. 그럴 수는 있지만 곡조가 같이 갈 때 노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돼요. 근데 곡조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게 복음이라고 하는 가사와 함께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함께 갈 때, 그때 복음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가사일만 아는 것에 불과하게 되면 알기는 다 아는데 기쁨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다 알아요. 근데 기쁨은 없어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오지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기쁨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그 눈이 뜨이게 될 때,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복음이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임하신 주님, 그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았는지 아닌지는 기쁨으로 분별이 돼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때때로는 전혀 기쁨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예요. 주님과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 기쁨을 더 이상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은 주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마귀가 그 제자들에게 있는 기쁨을 다 뺏어갈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보리니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하늘 위에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아요. 그냥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지금 현재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교리를 아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 주님을 실제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 자매가 그 참 아름다운 자매로 미혼으로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어서 그리고는 선교사 되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19세기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딸을 중국으로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잘 살고는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살아는 있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국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210달러, 그때 돈으로는 굉장히 컸습니다. 210달러를 그 사람에게 주어주면서 중국에 가면 내 딸 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좀 한번 만나 봐달라, 찾아봐 달라. 그리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한마디 전보만 쳐달라. safe, 안전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보가 왔어요. 딸에게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던 세이프라고 그렇게 전보를 달라고 했는데 온 전보를 읽어보니까 delighted, 즐겁다, 그렇게 전보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즐거움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가 아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다 잘 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늘 있는 사람이었나? 여호와를 늘 눈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눈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도 다윗이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몇 번 확인하지만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이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즐거움인가?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즐거움인가? 주님은 그런 걸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자신에게 독이라고 하셨어요. 교인이 많은 것이 즐거움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러면 저는 망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저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명이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낙으로 삼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게 나의 즐거움인가? 오히려 부담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높임을 받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유혹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먹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없어요. 즐기는 운동도 없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저 그때도 뭔가를 바쁘게 지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즐거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울증이죠.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영 달라요. 근데 참 놀랍게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가가 쓴 글에서 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팀 한셀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전에도 아주 성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전에 있는 그 성실함보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놀랍게 변한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넘치고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됐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 그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전에도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다 알던 내용이잖아. 맞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항상 알고 있었지. 그러나 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나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했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고는 했었지. 근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내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이 진리를 비로소 받아들였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 후부터는 내가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고백했어. 오래전에 로렌스 형제가 당신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계속 살지요 라고 말했다는데 이제 로렌스 형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만일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에 빠져 살았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제 난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정말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 한셀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에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놀라운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그분이 답이었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잘못한 거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자신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줄기력 같은 존재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주님 정말 놀라우시네요. 내가 보통 성질이 아닌데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끌고 오셨네요. 기도하게 하시네요.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네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초점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하루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가끔 저에게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물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내게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주님께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간단할까요? 오늘 밤에 실험해 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 저에게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그 기쁨을 저에게 주세요. 뭐든지 구하고 받는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구름이 쫙 드리웠죠.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안은 걱정으로 가득한 집안이니까. 전에는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집에 오는 게 두렵고 걱정이에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엄마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관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현관에서 이 아이가 멈칫섰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마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져요.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아이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껴본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그냥 교회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 나간 것뿐이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듣기만 했지. 근데 그날은 엄마가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가정의 문제,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빠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집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남편이, 아내는 찬송을 하지요. 아들의 얼굴은 환하지요. 사업은 망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힘이 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 어릴 때 그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증이 한 부분이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죠.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하고 기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어머니에게 찬송하라. 설거지하면서 처음에 찬송을 처음 부를 때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불렀겠어요. 그런데 찬송을 입을 열어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냥 찬송이 계속 크게 불러지고 찬송을 하면서 심령이 뒤집어지고 아들이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 찬송 소리에 아들의 심령이 바뀌고 그리고 가정이 다 바뀌었잖아요. 주님은,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속에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제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놓은 그 글을 보니까 떼쟁이 3살 된 손자를 데리고 마켓에 간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쇼핑을 하는 동안에 그 3살 된 손주가 얼마나 떼를 쓰기 시작하는지, 사탕 파는 데 지나가면 사탕 사달라고 그러고 비스킷 파는 데 지나가면 비스킷 사달라고 그러고 과일 코너를 지나가면 과일 사달라고 그러고 뭐 소리를 지르고 사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침착하게 말합니다. 진정해,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그래도 손자가 막 떼를 부립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말합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번만 더 있으면 이제 갈 거야. 힘을 내. 심통이 난 손자는 계산대에서 카트 밖으로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말 짜증나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손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멋지게 기다리자, 윌리엄. 이 모습을 그 어떤 여성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손자를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참고 그리고 부드럽게 달래면서 저렇게 인내할 수 있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하세요. 손자가 계속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져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괜찮다고 타이르기만 하시니 이런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그 여성에게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윌리엄이요. 내 손자 이름은 케빈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윌리엄 괜찮아.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있었어요. 너무 우울증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만 죽음을 선택을 했는데 극적으로 가족들이 발견하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었습니다. 그 복음을 그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 막연하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막상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건너갔다가 온 것 같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뭐가 힘들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놀라운 일 이미 내가 죽었다는데 그걸 그냥 믿기만 하는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 그게 뭐가 힘들어? 그래서 그가 비로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1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정도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복음 그 자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오늘 밤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